근데 제가 처음 그랬잖아요. 다 보니까 그래요.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좀 까다롭다고 해요. 그래요. 예. 아니면 아니시라고 하셔도 돼요. 근데 제가 예. 이제 기운 쪽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요. 그래서 이제 같이 사시는 와이프 분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, 눈 깐깐한 성격 때문에 조금 피곤해 하셔요. 그래도 두 분, 조금, 그래 해도 잘 지내시고 그러거든요. 괜찮아요. 성격은 안 맞는 것 같아요. 걔도 어쩌겠어요. 맞춰가면서 서로서로. 와이프도 많이 양보하세요. 대주님께서만 그런 것 같아도 안 그래요. 두분다 고집 있거든요. 맞아요. 두분다 고집 서로 안 지려고 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생에 만나야 되실 짝지가 맞아요. 여기서 제가 이제 짝지라고 하면은 결혼해서 짝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두분 현생에 짝지 맞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근데 대주님도 이렇게 보면은 양보 안 해요. 좀 고집 센 편이죠.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분, 아내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, 근데 어쩌겠어요. 이왕 사시는 거지야. 조금씩 양보하시고 사셔야지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땐두분 다툼 좀 자꾸 이래 해도 이별 수 없어요, 저는. 네, 없습니다. 그리고 이두 분, 자녀분이세요? 네. 근데, 한번 보자. 2001년생이면 몇 살이지? 22살. 2003년생. 개미새. 20살. 요번에 작은 딸님께서는 시험 치셨겠네. 작년에 쳤죠. 작년에요. 아, 20살이면 19살이 치구나. 그렇죠. 원하는 대학 갔어요. 머리는 좀 좋은데 좀 노력 안 하는 그것도 있어요. 둘 다요. 아니, 작은 작은 딸. 애가요. 예. 큰 딸. 큰딸 직업 뭐예요? 학교 다녀요. 학교? 아직 공부 중에, 아, 그렇죠. 대학생. 어느 대학 다녀요? 저 경인교대 다녀요. 따님 두분다 영특하신데 머리 좋아요. 근데 작은 따님은 머리 좋은 거에 비해서 좀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게 있어요. 어리광은 이렇게 보면은 큰 따님이 조금 어리광이 좀 있고, 맞아요. 예, 작은 딸이 오히려 장녀 같고, 큰 딸이 조금 막내 같고 이래요. 그래도 두 자녀분 다 머리 좋아요. 근데 이제 단지 작은 따님은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나, 게으름을 피운다고 해야 되나? 그래요. 근데 이렇게 대주님께서 주로 이렇게 보러 다니세요? 그렇죠. 와이프도 뭐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.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두분 이렇게 각자 이렇게 보러 다니셔도 있잖아요. 별 뾰족한 그 답이 없어요, 저는. 그래요? 예. 이렇게 보면 대주님도 그렇고 이제 아내분 되시는 분도 그렇고 있잖아요. 서로. 근데 마음은 둘이 이렇게 합은 이렇게 안 들어요. 따로따로 놀아요. 서로 따로따로 놀고 서로 참고 살죠. 근데 이제 말씀으로는 참고 산대도 아니에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서로 양보 안 한다고. 안 하죠. 그러니까 서로 참고 사는 근데 거예요. 고쳐야죠, 그거를.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. 저 서두에 이혼 없다고. 이혼 안 합니다, 그거. 못해요. 그렇죠. 두 자녀분께서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해요. 한 번씩 아내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. 마음을 몰라주는 게 그게 섭섭해요. 대준님도 마찬가지고. 두분막 이렇게 크게 부딪힌 거 자잔하게 부딪힌데 서로 똑같아. 성격이 똑같아요. 대준님 조금 남자다 이런 게 아니고, 대준님 제가 꼼꼼한데 이러죠. 여자다운 이 성격 때문에. 꼼꼼한 게좀 있죠.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. 많아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이제 진짜 좀 그거 하신 분은 좀 뭐라 해야 되나, 피곤하다 할 정도로 그래요.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. 원래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나셨고. 직업이 뭐예요? 내나 직장 다녀요. 직장? 직장에서도 좀 이렇게 밑에 지하,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조금 좀 입에 안 올려요. 그렇게. 일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그래요, 좀. 꼼꼼해요. 예.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, 그치?
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꼼꼼한 척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니에요, 꼼꼼해요. 그래요. 네. 남자 때도 이렇게 기운 쪽으로는 저는 여자 기운이 많이 느껴지거든요. 근데 제 지금 막 궁금한 거는 다른 이제 자녀분보다는 이제 배우자에 관한 그게 더 그래요.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두 분은 서로 마음을 이렇게 조금 닫고 있다고 해요. 다 오픈을 안 한다고 해요. 해보이 뭐 하겠노 이런 것도 그렇죠. 많고. 그런 게 좀 그렇게 있어요. 하면 안 돼요. 대주님도 대주님 나름 속상하겠지만 아내분도 아니에요. 굉장히 속상해요. 아내분한테는 대주님밖에 없습니다. 아닌데요. 아니에요. 대주님 생각하기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지 아니에요. 저는 이 대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와이프분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. 막 울어요. 내 마음 몰라준다고. 섭섭하다고. 그럼 뭐 자기도 마찬가지죠. 내 마음 몰라주는데 뭐. 이게 또 남자니까 조금 더 이렇게 포옹해 줄 수도 있잖아요. 글쎄요. 뭐 자기가 자기 거 챙기는데 뭐 그 마음이 서로 뭐 화합이 잘 되겠어요. 그냥 서로 그냥 그 네 성격 인정하고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. 그렇다고 해서 두 분 갈라설 건 아니잖아요. 그건 아니죠. 그러니까요. 네. 대주님이 좀 남자니까 조금 더 양보해요. 양보하고 있죠. 또 두 분, 제가 딱 드리고 싶은 게, 우리 전, 뭐, 막 그런 말 있잖아요. 흔히 막 다툼이 잦거나 이러면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. 근데 전생에 두 분이 서로에게 크나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현생 그렇고 사는 거예요. 전생에 진죄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. 이번 생은 뭐 이대로 살지요. 무척했으니까 같이 팔자대로 사는 거지. 근처에, 여기 근처에 계세요? 저 수영구 망미동에 있어요. 근데 대주님도 될 수 있으면은 막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깝깝해서 보러 다니시겠지만 솔직히 보러 다녀봐요, 그지? 별 부족한 그거 없고 하니까. 그렇다고 해서 하시는 또 그렇고 대주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막히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예전에는 많이 막혔는데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걸 다 넘어섰나 봐요.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. 평탄해요. 아,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대주님이 그만큼 이제 열심히 사셨으니까 그렇게 했죠, 그죠? 그리고 또 와이프 분의 그것도 있고 절대 혼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. 둘이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뭐 젊을 때 이제는 막 포기 속에 안정하는 거죠 서로 간에 인연 맞아요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게 부부로 오시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 안 해요 근데 대전님은 근데 뭐 몇 마디 말씀 주셔도 네 그럼 뭐 귀하게 듣고 네 잘 새겨 들어야죠 직업관도 괜찮고 다 이렇게 둘러봐도 예 골고루 이렇게 괜찮아요 저는 자녀분들도 그렇고 두 따님도 특별하게 속세 이거 없어요. 아이 고맙습니다. 예. 무난하네요. 네. 아이 고맙습니다. 괜찮아요. 이 첫째 따님이 이렇게 대학생 대학원 공부를 굉장히 좋아라 하네 공부하는 거.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하고 둘 다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두 자녀 다 머리는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작은 따님 조금 이제 게으름을 지켜서 그렇지. 그러니까 머리 좋은 만큼 자기 활용을 못할 뿐이지 안 그래요. 똑똑해요. 큰 따님도 그렇고. 근데 제가 이제 작은 따님은 좀 그랬는데 큰 따님 제가 아까 오히려 장녀하고 차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. 작은 큰 따님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.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엄마 아빠가 다툴 때마다 있잖아요. 조금 이렇게 상처 받는 게 있어요. 말은 못하고 이제 근데... 많이 안 다투요. 다투지 마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다가 혼납니다. 괜찮아요. 안 다투요 솔직히 이제는 예전에 많이 다투가 이제는. 다툴 필요도 없고 서로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맞잖아요. 이제 우리가 100세라고 볼 때 그래도 맞지 절반은 사셨는데 그래도. 절반 살았다 해도 앞으로 살라도 맞잖아요. 작은 건 아니잖아요. 마음만큼 알콩통 충분히 됩니다. 와이프분은 다른 거 없어요. 조금만 대주님이 있잖아. 조금만 마음 이렇게 놔둬버려주면 그것밖에 없어요.
그렇게 하면은 괜찮다고 해요. 대신 또 남자잖아. 남자니까 조금 더 맞죠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. 아, 그래요? 고맙습니다. 아니요. 느끼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또 건강운이 조금 궁금하세요? 아니, 그냥 뭐 나오시는 대로 말씀 주시면 세게 들을 거 세게 듣고. 성격이 예민하다 보니까 네, 조금 이렇게 위장장애 조금 있어요? 있다가 이제는 많이 고쳤어요. 그러니까 업무, 예. 꽁 해갖고 있으면 위장에 조금 탈이 잘 난다고 해요. 아, 그래요? 근데 그나마 지금은 이제 많이 고쳤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좀 성격 자체가 조금 이렇게 파고드는 그게 많아요. 그래요? 하나 잡은 이렇게 뭐라 고민거리를 해야 되나? 그게 있잖아요. 그러면 솔직히 막 하다 끝까지 하려고 해요. 풀려고 하고.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해요. 근데 안 될 때는 조금 이제 내려놓기도 해도 된다고 해요.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뭐 내가 죽고 이건 아니잖아. 근데 끝장을 본다고 해요. 성격이 내려놓고 있어요 조금씩. 그래도 조금만 더 내려놔요. 대주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노, 조심성 있게도 이렇게 말이 나가고요. 또 좀 뭐래 해야 되노, 점잖게 이래 말이 나가. 네. 이렇게 대주님 감사합니다. 뭐 전반적으로 뭐 무난하다 하시니까는 뭐 최고죠. 아니에요. 그리고 또 굳이 이렇게 뭐라 그래도 보러 다니고 이러지 마세요. 네? 보러 다니고 하지 말라고. 두 분은 배우자님하고만 이렇게 조금만 그거 하면 되니까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. 안 돼도 처음부터 되겠어요, 그제?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네, 그지? 근데 노력하다 보면 돼요. 안 되는 거 없더라고요. 아, 진짜 별로 안 다투어요, 요즘은. 서로 막 인정하고. 그래, 잘 살고 그러니까 있어요. 그러니까,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. 그냥 이렇게 와이프가 막 믿거나 이러면은 내 나쁜 기운이 우리 와이프한테서 있구나. 그러니까 그 기운이 어떻게 보면 내 기운 때문에 그래요. 그런 게 많아요. 또 와이프분도 그렇고, 서로 내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. 내 모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여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. 애들은 뭐 내년 괜찮죠? 괜찮아요. 근데 이 뭐지 작은 따님 있잖아요. 네.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지금 대학보다 있잖아요. 조금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. 근데 문대가 안 맞는지 좀 그렇더라고요. 아니에요. 조금만 본인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렇지 지금 다니는 대학보다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래도 공부 둘 다 잘해요 저는. 잘해요.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아닌데 상위권은 맞아요. 또 너무 잘하면 1등 하면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. 둘 다 잘해요. 애미기는 것도 없어요. 네, 맞아요. 작은 따님도 마음도 이해심도 많아요. 또 보면은 부모님 엄마 아빠도 챙기고 언니도 챙기고 많이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무난한 집안 동글동글해요. 막 뭐가 나고 이러진 않아요. 뭐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큰 아까 말씀하시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고비가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젊을 때. 젊었을 때. 그래서 이제 이제라도 조금 이제 편하게 그지 알콩달콩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대주님 이렇게 보면은 그닥 욕심은 없어요. 내가 이제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고 이러진 않아요. 내가 이제 부릴 수 있는 만큼의 욕심만 부린다고 하시네요. 보니까 많이 다스리고 있죠.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니 내 거 욕심 부려봐야 내 거 안 되니까 그걸 갖다 맞아요.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막 다잡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, 보세요. 이것도 되잖아요. 원래는 대주님 욕심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. 많이 내려놨어요.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되잖아요, 그지? 그러니까 두 분 관계도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. 알겠습니다. 다른 것도 뭐 궁금하시면 없고요. 따님 두 분도 괜찮고 저는 와이프 분하고도 그닥 막 그건 없어요. 두 분 이제 다투는 거 애들처럼 애성향. 안 다툰다니까. 그러니까 애성향기질 이런 거 빼고는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세요. 아이, 물어봐요. 궁금한 거예요. 네. 글쎄요, 뭐 짜다리. 아니면 시간 되시면은 기준님하고 배우자님하고 한번 와요. 둘이 따로따로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같이 와요. 같이 와가지고, 그건 뭐 제가 억지로 그게 아니고 마음이 이제 내키시면, 그렇게 하면 해요. 근데 와이프가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. 그래. 그것 때문에 조금 이래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. 야무져, 야무져. 안 야무진대요. 아니에요. 대주님 보기에 그래서 그렇지. 야무진데 저는. 근데 그게 또 왜 그러냐 이래 보니까 대주님이 워낙 막 챙겨 꼼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내까지 뭐 이래요. 아니에요. 천성이 게으르던데. 아닌데요. 저는 게으르다 소리 안 나오는데요. 그래도 뭐 두 분 뭐 첫눈에 딱 보고 뭐 뿅 하고 뭐. 왜 웃으세요? 와이프는 부동산 괜찮아요? 직업, 예. 와이프 분이 솔직히 살림 사는 거 이렇게 저는 그닥 점수 많이 주고 싶지 않거든요. 그래요. 예. 살림 사는 부분에서.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막 나돌아다니려고 이렇지. 나돌아다니고 있어요. 예. 살림 사는 건 솔직히 관심이 그닥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러지 점수를 그러니까 못 주겠다고. 마음이 안 맞죠. 그 어쩌겠어요.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이렇게 살려면 그거 아니에요. 근데 기본은 해야죠, 기본. 이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, 밖을 그런 막 하면서 있잖아, 자기 있잖아, 뭐래 스트레스도 풀고 막 이래서 그래요. 막 쌓인 걸 갖다 이제 풀어낸다고 이래요. 그래서 그렇지. 스트레스 뭐 그를 받을 게 그리 많은 것 같진 않은데. 이거 나름. 근데 대주님 그걸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. 근데 보면, 이제 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대충 알잖아요, 느낌만. 느낌이 오잖아요. 네. 아무리 그 촉이 없다 해도. 그런데, 기본이 안 되니까. 그러면서도 왜, 대주님 나름 막 질투도 하고, 또 조금. 안 하는데요. 청소나 음식이나 뭐 기본이 안 되잖아요. 안 해요.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, 그럼? 안 해요. 근데 어쩌겠어요. 다 좀. 그러니까 살림에는 원래 좀 관심이 없어요. 여자라고 해도.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. 대신에 그럼 대주님 좀 하시면 되죠. 하고 있어요. 제가 합니다. 제가 찌개 끓여 먹고. 제가 밥 해 먹고.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? 처음부터 그랬어요.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 때 대주님이 그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. 그때는 이제 막 좋은 마음이 더 많으니까 그랬는지 대주님이 더 그때는 하게끔 한 이런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. 처음부터 그러면은 조금 그걸 했어야 되는데. 글쎄요. 그러니까 대주님 입장에서는 하겠지 하고 놔뒀는데 또 와이프 입장 그게 아니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네 이런 것도 있고. 그럴 이래.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조금 더 고집이 더 단단해지게 하게끔 했다고 해요. 대주님께서. 글쎄요, 뭐 그것도 뭐 제 잘못이라면 제 잘못인데 그래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킬 수 없잖아요. 네 마음대로 하세요, 해야지. 그래 또 의논을 하셔갖고 얘기하다 보면 합의 좀 찾잖아요. 알겠습니다. 하여튼 이 사람은 하여튼 사회생활 해야 되네요. 아니요, 살림하라고 들어앉혀놓잖아요. 그럼 하지도 못하거든요. 깝깝해서 있잖아요. 막 더 그 화가 대주님한테 막 더 가요. 오히려 밖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대주님하고 덜 이렇게 부딪힌다고 해야 돼. 그래요. 밖에서 막 스트레스 풀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제가 봐도 그래요.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당분간 이렇게 놔둬요. 놔두고 있어요. 앞으로도, 아직까지 앞으로도 놔둘 거고. 고집 끊기려면 아직까지도 멀었고 진짜 평생 안 고쳐질 수도 있고 이래요. 아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서로 본인 각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포기 속에 안정을 했습니다. 이제는 마음 정리 다 됐어요.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. 그렇게
근데 그게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, 자기 뭐 팔자라면 팔자고 본성이면 본성이기 때문에, 그걸 억지로 이렇게 주변에서 옆에서 일을 하려면 안 되거든요. 말씀하시는 대로. 맞아요. 스스로 집안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킬 수 그래 없잖아요. 본인이 스스로 그죠 느끼고 아 그건 그대로 이래야 인정을 되겠다. 해주되, 인정을 해주되, 그러면은 나도 그만큼 바라지만 그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, 그럼 내가 좀 살갑게 다가갈 수는 없잖아요. 어느 정도 그냥 인정해주고, 자기도 조금 희생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죠. 내가 좀 관심을 덜 주거나 해도. 근데 밖에 나가서 뭐잘 노는데 뭐. 근데 이제 대준이 보기에는 막 그래 밖에 나와서 잘 노는 이래도 또 나름 그게 내 스트레스 푸는 그러니까 방법이다 그 사람 보니까 복일이니까요. 근데 그걸 인정하다니까요. 그래서 제가. 막 길게 일하다 보면 이제 배우자님도 이제 한대콕 뒤바뀌겠죠. 어르신들도 요래 보고 있네. 아, 그래요? 네. 어르신이요?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자들만 어르신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. 우리 조상님들. 일반인들도 다 어르신들 계셔요.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, 예. 대주님도 계시고 와이프님도 계시고 각자 다 계시단 말이에요. 아, 어른께서 지켜보고 계시네요. 알겠습니다.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해요. 대주님 보고. 예, 저도 마음고생 좀 했죠. 근데 그걸 또 어거지로 음식 못 하는데 하결 수 없고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마음의 안정을 스스로 찾고 있어요.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인생사 뭐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낸다고 그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꼭 그것만이 또뭐 금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그것만 인생은 아닌 것 같고 맞아요. 그냥 이를 두루두루 막 웃으면서 사는 게 내가 사는 날까지 막 그지 건강하게 건강하고 웃으면서 사는 게뭐딸 자식 있으면 딸 자식 그죠 뭐 그렇죠. 잘 되는 이렇게 보고 그닥 막 내가 큰 무기형을 안 누려도 그죠 그렇죠. 어느 정도 애들이나 이렇게 무탈 하면 하고 그게 진짜 그거지 제한 짓고 잘 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최근 몇 년간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안정시키는데 많이 왜 생각을 대주님 좀 살자고 안 그러면은 안 돼요 막 스트레스 너무 받고 이래서 하여튼 많이 내려놓기도 내려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처님 계시지만은 인생사 자체가 고행이니까 예 맞아요 막 그렇게 사는 게 무탈하게 사는 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막 이렇게 무난하게 사는 게 최고의 선이 아닐까 나름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게 계속 잘하신다고 해 행동하고 있고. 그러니까 어느 순간 스스로가 이래 조금 네, 내려놨다고 해 계속 그래서 내려놓고 있어요, 지금도. 마음 조절하고.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늘 대준이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, 또 저도 좀 배우게 되네요. 맞아요. 저도 막 이렇게 상담해도 저 스스로도 아직까지 있잖아요. 많이 내려놔야 되고. 그래요. 근데 그게 또 인간인지라 그죠? 그게 또 쉽지가 않죠.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돼요.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잖아요.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, 아니, 제가 더 감사하죠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무난하다는 그 한마디가 아주 고맙습니다. 그래도 대주님이 이제 착각이 그거 하셨으니까, 이렇게, 아까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많이 따돌거려줘요, 대주님을. 이렇게, 그냥 이렇게 하면서. 제가 더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? 아, 사실, 그러니까, 두루두루 괜찮아요, 저는. 다섯 가지 우리 오행 놓고 볼 때, 다 괜찮아요, 골고루. 맞습니다.